안녕하세요. 아이 혜림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따끈따끈한 겨울 간식 만두를 만들어 줄게요. 우선 처음에 나오는 군은 삭제해 주시고요. 추가 버튼을 이용해서 UV구체를 만들어 줄게요. 검증해 주시고 다중의 상도에 들어가서 세분화를 두번 해서 해상도를 높여줘서 매끄러운 표면으로 만들어 줄게요. 다음으로 만두의 모양을 잡아 줄 건데요. 기즈모트를 이용해 줄 거예요. 초록색 점을 안쪽으로 잡아당겨서 살짝 납작하게 만들어 주었고요. 주름툴을 이용해서 만두에 주름을 그려줄 거예요. 주름을 하나씩 그려주실 수도 있지만 대칭을 이용해서 조금 더 쉽게 한 번에 그려줄게요. 대칭을 살짝 만져줄게요. 지금은 X축 대칭이 켜져 있어서 X축 대칭을 꺼주시고 Y축 대칭을 켜줄게요. 방사성 Y를 9로 늘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9개의 주름을 한 번에 잡아줄 수 있어요. 가운데에 선이 있는 게 보이시죠? 기준이 가운데 있어서 위아래 모두 주름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기즈모 편집에 들어가셔서 기즈모를 아래로 내려줄게요. 그리고 이 편집 모드를 종료하실 때는 빈 화면을 터치. 다시 주름으로 돌아갈게요. 반지름을 키워주시고 브러쉬 버튼을 눌러서 프로프 값을 한번 확인해 줄게요. 저는 이 모양으로 선택해 주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뾰족한 모양으로 주름을 그려줄 수 있고요. 만약에 평평한 모양을 선택해 주셨다면 이렇게 평평한 모양으로 주름을 그려주게 됩니다. 뒤로 가기. 다시 이 모양으로 선택해 주시고 정면보다는 살짝 위쪽에서 주름을 그려줄게요. 가운데에서 지금 시작하는 부분 빨간색 점이 보이실까요? 가운데에서 바깥으로 살짝 C 모양으로 주름을 그려주었습니다. 어디까지 주름을 그려줘야 될지 헷갈리신다면 뒤로 가기, 페인트 툴을 이용해 주는 거예요. 반지름을 줄여주시고 색깔을 원하시는 색깔로 설정해 주신 후에 스케치를 해줄게요. 반에 반 정도 여기까지 주름을 그려줘야 되겠다 표시를 해주시고 다시 주름 가운데에서 바깥으로 주름을 그려주었습니다. 이 스케치를 다시 없애줄게요. 흰색으로 모두 칠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된 김에 만두의 색깔을 먼저 정해주고 갈까요? 쉐이딩 탭에 들어가셔서 조명 보완 PBR을 켜줄게요. 광원을 추가해서 조금 더 현실감 있는 느낌을 주겠습니다. 측면에서 기즈모로 위치를 조정해줄게요. 살짝 위로 올리고 각도도 조정해주겠습니다.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다시 만두를 선택해 주시고 지금 보시면 저는 주변 환경을 기본에 있는 우든 라운지를 이용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만두의 색상을 선택해 줄까요? 저는 흰색보다는 자동 저장 확인해 주시고 살짝 아이보리 그리고 찜기에 있는 친구니까 거칠기를 너무 뽀송뽀송하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광이 나지도 않게 이 정도 사이로 맞춰줄게요. 모두 칠하기. 네, 이 정도로 맞춰주었고요. 지금은 위에서 보시면 살짝 인위적인 느낌이 나잖아요. 이게 대칭을 켜고 작업하다 보면 이렇게 너무 기계로 뽑아낸 느낌이 나게 됩니다. 끌기 툴을 이용해서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만져줄게요. 대칭을 꺼주시고 만두를 만들 때 살짝 위에서 잡아주잖아요. 그 느낌을 만들어줄게요. 반지름을 키워주시고 위쪽을 살짝 가운데에서 끌어주겠습니다. 네, 이쪽에 따라온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위에서 살짝 끌어주었고요. 비대칭적인 느낌을 위해서 살짝씩 돌려가면서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살짝 주름을 잡아당겨주고, 어떤 부분은 위쪽으로 잡아당겨주고, 위쪽으로 조금 비대칭 느낌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살짝 눌러주기도 하고, 당겨주기도 하고. 네, 요 정도로 해주고, 반지름을 줄여서 살짝만 더 끝을 잡아당겨 주었어요. 그리고 주름을 이렇게 잡아주면 끝부분은 살짝 풀어지잖아요. 왜냐면 이 부분은 주름이 끝나는 부분이니까요. 부드럽게 툴을 이용해서 조금 풀어주겠습니다. 대칭을 켜주시고, 끝부분을 부드럽게 풀어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가운데에 주름의 골이 생기잖아요. 팽창 툴을 이용해서 가운데 주름의 골을 잡아줄게요. 대칭을 꺼주시고 빼기를 선택해줄게요.
역시 프로필 값을 한번 확인해 줄게요. 저는 이 모양으로 선택해 주었습니다. 너무 뾰족한 것보다 살짝 완만한 느낌으로 잡아주겠습니다. 반지름을 줄여주시고 가운데 고를 살짝 파줄게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어떤 부분은 깊게 살짝 부드럽게 다듬어주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고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건 티도 안 나지만 만족을 위해서 점토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당기고 위에 살짝 눌러주잖아요. 그 느낌도 잡아줄게요. 점토툴로 이렇게 살짝 느낌만 줄게요. 그리고 부드럽게. 아무도 모르지만 저만의 느낌. 병합툴을 이용해서 살짝 평평하게 눌러줄까요? 이렇게 하고 부드럽게 잡아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아래에 필요없는 부분을 잘라줄게요. 자르기 툴을 이용해서 직사각형을 선택해주시고 아래를 평평하게 중간보다는 아래쪽으로 잘라주겠습니다. 지금은 와이어를 켜고 보시면 면이 위아래가 달라서 부드럽게 해주면 고르게 부드럽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복슬리메쉬에 들어가셔서 200 정도로 리메쉬 해주겠습니다. 면이 균일하게 되었죠? 이 상태에서 아랫부분을 부드럽게 해줄 건데요. 대칭을 켜고 부드럽게 해줄게요. 방사성 와이를 최대로 높여서 한 번에 부드럽게 만들어주겠습니다. 반지름을 키워주시고 이렇게 부드럽게 아랫부분을 만져줄게요. 조금 더 만두 같은 모양으로 어느 정도 만두 모양이 완성되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을 더해볼까요? 찜기에 들어가면 이 친구가 조금 부풀어 오르잖아요. 빙수 만들기에서 만들었던 전체적 팽창 툴을 이용해 줄 거예요. 이 전체적 팽창 툴은 팽창 툴에서 스트로크를 잡기 동적 반지름으로 바꿔주시고 프로프 값을 평평하게 이 상태에서 복제해 주시면 이렇게 전체적 팽창 툴이 생성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에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아무튼 이 상태에서 강도를 낮춰주신 후에 가운데에서 바깥으로 팽창시켜 줄게요. 조금 더 부푼 느낌이 되었습니다. 이쪽까지 팽창이 안 되었네요. 다시 가운데에서 바깥으로 고르게 되었는지 돌려가면서 확인.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높여주기 위해서 300 정도로 다시 리메쉬 해주고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돌려가면서 다듬어서 표면을 깨끗하게 깔끔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만두의 질감을 입혀줄까요? 도장 툴을 이용해 주실 건데요. 스트로크 페인팅 밑에 네모를 눌러주시고 도장을 임포트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도장이 생성됩니다. 더보기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도장을 찍어주기 전에 레이어를 추가해 줄게요. 그리고 반지름을 키워주시고 강도를 줄여주신 후에 가운데서 바깥쪽으로 지금 보시면은 엄청 세게 도장이 찍혔죠? 다시 뒤로 가기 강도를 더 줄여주시고 가운데서 바깥쪽으로 크게 크게 질감을 줄게요. 지금 너무 세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레이어를 조정해 주시면 되니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장을 찍어줍니다. 아래쪽까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여기서 다시 레이어를 켜서 이 세기를 조정해 줄 거예요. 저는 거의 보일까 말까 한 정도로 이 정도까지 레이어의 값을 낮춰주었습니다. 만약에 눈을 꺼주시면 아까 제가 레이어를 만들고 도장을 찍어줬던 게 안 보이게 돼요. 눈을 켜주시고 이 레이어를 병합시켜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중해상도를 한 단계 높여서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어주시면 만두는 완성입니다. 완성! 추가로 찐빵을 만들어 볼게요. 아까 전에 만두를 만들었던 방법에서 주름의 과정을 생략해 주시면 간단하게 찐빵도 만드실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구와 UV구체의 차이를 알아보고 갈게요.
노마드 스컬프 매뉴얼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두비구는 조각할 때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와이어를 켜서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윗부분에 픽셀이 모여 있고 구의 곡선에 따라서 면이 분할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보통은 균일하게 나누어진 구를 추가해서 사용하는데요. 이번에는 유비 구를 사용해 주었어요. 이번에 만드는 만두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바깥으로 주름이 잡혀서 오히려 이 분할을 이용해주면 좀더 자연스러운 형태가 가능해졌기 때문인데요. 브러쉬를 이용해서 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을 꺼주시고, UV구의 흐름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결된 걸 보실 수 있죠? 노마드 스컬프 같은 경우에는 이 메쉬의 흐름을 마음대로 정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부터 유리한 도형을 선택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다음으로 찜통을 만들어 볼까요? 우선 씬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만든 만두에 눈을 꺼주고 가려 줄게요. 그리고 선반투를 이용해서 만들어 줄 건데요. 패스를 선택해 주시고 점을 이어서 찜통을 그려 줄게요. 흰점 같은 경우엔 곡선이 되거든요. 이 흰점을 한번 터치해서 직선으로 만들어 줄게요. 평평하게. 그리고 이 높이 같은 경우에는 찜통의 높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찜통 같은 경우에는 착착착착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찜통을 쌓을 수 있도록 아래에 딱 들어가는 받침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굽을 만들어 줄게요. 점과 점이 거의 가까워지면 양쪽 다 빨간색이 되는데요. 이렇게 빨간색이 되면 점이 합쳐집니다. 이렇게 점을 이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초록색 점을 눌러주실게요. 찜통의 모양이 어느 정도 잡혔는데요. 확대해서 점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져줄게요. 지금 보시면은 직선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선이 찌글찌글하거든요. 직선으로 움직여서 맞춰줄게요. 그렇다고 이 직선을 맞추기 위해서 너무 힘을 쓰시지 않아도 돼요. 바닥이 평평하게 하려면 자르기 툴로 밑에를 잘라주시면 되거든요. 위에서 한번 확인해주고,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점점점을 눌러서 디비전 X를 변경해서 입자를 좀더 촘촘하게 만들어줄게요. 와이어를 켜고 볼까요? 그리고 다시 포스트 서브 디비전을 높여서 모서리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검증. 이 찜통을 세 개의 가운데로 옮겨줄게요. 기즈모를 켜서 피벗을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 원점 이동 시켜주겠습니다. 격자를 켜고 보면 이 찜통이 세 개의 가운데에 온걸 보실 수 있어요. 조금 더 매끄러운 표면을 위해서 다중의 상도를 한 단계 높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찜통의 모양은 완성되었는데요. 찜통 위에 바로 만두가 올라갈 수 없잖아요. 받침을 한번 만들어 줄게요. 헷갈리지 않게 찜통의 이름을 찜통. 아까 만두도 만두. 이름을 정해 줄게요. 추가 버튼을 눌러서 원통을 만들어 줄게요. 주황색 점을 밖으로 잡아당겨서 반지름을 키워 주시고 여기서 살짝 더. 그리고 초록색 점을 당겨서 높이를 설정해 줄게요. 지금 보시면은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잘안 보이잖아요. 솔로를 켜고 보실 수도 있지만 함께 보기 위해서 윤곽선을 켜고 확인해 줄게요. 정면에서 높이를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살짝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검증. 이 받침 같은 경우에는 증기나 물이 빠져야 되잖아요. 구멍을 뚫어주겠습니다. 찜통을 안 보이게 해주시고 남긴 상태에서 곡셀 리메쉬에서 균일한 면으로 만들어 줄게요. 300 정도로 리메쉬. 균일한 면이 되었고요. 구멍을 만드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자르기 툴을 이용해서 구멍을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구멍을 조금 더 균일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추가 버튼을 눌러서 상자를 만들어 줄게요. 조금 더 구분해 주기 위해서 상자의 색깔을 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빛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맥캡 상태에서 작업해 줄게요. 일단 구멍이 될 상자의 크기를 조절해 줄게요. 작게 해주고 길게. 어떤 방식으로 구멍이 파일지 계획을 세우면서 작업해 주는 거예요. 구멍 하나의 크기가 정해졌다면 검증. 여기서
구멍을 균일하게 배열해 줄 건데요. 추가 버튼을 눌러서 배열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두 개가 배열되고요. 크기는 배열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길이인데요. 크기 X를 늘려주시면 길이가 늘어나고요. 줄여주시면 양 끝의 길이가 줄어듭니다. 저는 카운트를 7개 정도로 그리고 사이 공간을 늘려주겠습니다. 기즈모로 이 친구를 옮기게 되면 전체가 옮겨져요. 만약에 상자 하나의 크기를 조정해주고 싶으시다면 어레이가 아닌 박스를 선택해주시고 줄여주셔야 됩니다. 이 박스가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를 이렇게 줄여주시면 전체가 줄어들어요. 어느 정도 모양이 마음에 드신다면 어레이에서 검증. 이렇게 되면 박스가 7개가 생성됩니다. 일단 연결시켜 줄게요. 그리고 저는 위아래로 구멍을 만들어주고 싶기 때문에 복제해서 아래로 내려주겠습니다. 그리고 구멍이 될 위아래를 연결시켜 줄게요. 지금 상태에서 받침에서 구멍을 빼게 되면 위에도 숭숭 뚫리게 되잖아요. 저는 이 모서리를 남기고 싶거든요. 자르기 툴로 필요없는 부분을 잘라줄게요. 올가미 툴로 하나씩 잘라주실 수도 있지만 타원을 이용해서 한 번에 잘라줄게요. 구멍을 선택해주시고 뒤집기를 눌러주시면 선택한 부분이 아닌 나머지 부분이 잘리게 됩니다. 지금은 타원형도 정원도 마음대로 잘라줄 수 있는데요. 정원으로 잘라주기 위해서 원을 선택해주시고 가운데 정렬을 선택해줄게요. 가운데 정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잘리게 됩니다. 바깥으로 당겨서 잘라줄게요. 그리고 기즈모로 어느 정도 위치를 잡아주시고 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구멍의 눈을 꺼주시고 받침을 선택해주신 후에 부을 버튼을 눌러서 300 정도로 복세 병합해주겠습니다. 구멍이 생겼어요. 윤곽선을 끄고 볼까요? 여기서 지금 너무 거치니까 해상도를 높여주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너무 각지다면 해상도 아래에서 부드럽게 전체적으로 대칭을 켜고 문질러줄게요. 만약에 전체를 한 번에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싶으실 때는 뒤로 가기 부드럽게 툴에서 스트로크를 붙잡기 동적 반지름을 바꿔주시고 프로프 값을 아까 전체적 팽창할 때 쓰셨던 것처럼 평평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가운데에서 바깥으로 보이실까요? 가운데에서 바깥으로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색깔이 있으니까 모두 칠하기. 다시 조명 포함 PBR로 돌아갈게요. 이제 해상도를 다시 높여줄게요. 그리고 씬에 들어가셔서 숨겨두었던 찜통도 불러와주겠습니다. 이 찜통은 보통 나무로 만들어지잖아요. 찜통에 나뭇결 문양을 넣어줄까요? 사진을 불러와서 문양을 넣어줄 건데요. 페인트 툴을 이용해줄 거예요. 스트로크 페인팅에 들어가서 스포이드 옆에 있는 빈 네모를 선택해줄게요. 임포트를 눌러서 사진을 불러와줄 거예요. 나무 이미지를 추가해줄게요. 더보기란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정육면체에 사진이 불러와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거치기를 조절해주시고 이 페인트 툴의 스트로크 값 역시 붙잡기 동적 반지름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프로프 값은 끝은 이렇게 아래에 있고 위에는 평평하게 이 값을 선택해줄 수도 있지만 끝에 부분을 조금 흐리게 하고 싶어서 이 프로프 값을 선택해주었어요. 그럼 사진을 한번 넣어볼까요? 측면에서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사진을 넣어주었습니다. 나무 무늬가 이렇게 물체에 입혀졌어요. 물체를 줄여주시고 다시 측면에서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문양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떤 부분만 문양을 넣어주고 싶으시다면 마스크 선택자로 사진을 넣고 싶지 않은 부분을 마스크해주시고 페인트 툴로 다시 무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더 구분하기 위해서 세로로 해볼게요. 마스크 지우기. 이렇게 되면 마스크 한 부분 외의 부분에 무늬가 입혀졌습니다. 뒤로 가기. 그리고 침에도 무늬를 넣어줄게요. 솔로를 켜고 볼게요. 역시 페인트 툴로 잡아당겨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대칭이 켜져 있네요. 대칭을 해제해주시고 이렇게 불러와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불러온 사진에 이미지보다 조금 더 진한 나무 무늬를 넣고 싶으시다면 색깔을 조절해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옆에 넣어볼게요. 조금 더 노란빛이 도는 나무 무늬가 생성되었어요.
뒤로 가기. 물체를 다시 줄여주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리고 구멍이 이렇게 나 있으니까 그 결을 따라서 무늬를 넣어줬습니다. 제가 필터에서 정면으로 향하는 버텍스만을 체크하지 않아서 위아래 다 사진이 입혀졌어요. 솔로를 꺼고 볼까요? 네, 이렇게 찜통까지 완성되었습니다. 시내 들어가셔서 만두를 불러와 줄게요. 왕만두네요. 이 만두의 크기를 기즈모를 이용해서 조절해 줄게요. 만두를 선택해 주시고 살짝 줄여 주겠습니다. 받침 위로 올려 주었고요. 김이 모락모락 빠져나가겠죠? 이렇게 올려 주고, 만두가 하나니까 조금 아쉽잖아요. 만두를 여러 개 만들어 주려면 기즈모로 복제해서 하나씩 배열해 줄 수도 있겠지만 한 번에 만들어 줄게요. 추가 버튼을 눌러서 방사성을 선택해 주실 건데요. 방사성 Y가 4가 되면서 4개가 겹쳐 있어요. 기즈모로 옮겨주게 되면 4개가 한꺼번에 움직이거든요. 뒤로 가기. 만두를 선택해 주시고 기즈모로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기를 줄여줄게요. 이렇게 너무 행복한 장면 아닌가요? 위치를 조정해 주었고요. 벽에 닿지 않게 전체적으로 크기를 줄여줄게요. 네,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레디어를 검증시켜주고 이렇게 되면 만두 4개가 쫘라락 생긴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쉬운 게 찜통은 여러 개가 쌓여 있어야 제맛이잖아요. 찜통과 받침을 복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기즈모를 이용해서 아래로 내려줄게요. 이렇게 찜통이 2단이 되었습니다. 이 아래층 찜통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서 약간 허전하잖아요. 찐빵을 불러와 줄게요. 시내 추가. 찐빵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찐빵의 위치를 잡아주시고, 역시 추가 버튼을 눌러서 방사성. 이렇게. 찐빵을 추가해 주었어요. 라이트는 아래로. 검증해 주시고요. 이 찐빵과 아래층 친구들을 하나로 묶어줄까요? 선택해 주시고, 라이트는 빼주시고, 추가 버튼을 눌러서 그룹으로 묶어줄게요. 이렇게 눈을 꺼주시면 한 번에 그룹으로 묶인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룹의 이름을 정해줄게요. 그리고 아래로. 나머지 만두와 찜기도 그룹으로 묶어주겠습니다. 추가 버튼을 눌러서 그룹. 눈을 다 켜주시고요. 그룹 이름을 만두 S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룹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한 번에 선택해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포스트 프로세싱을 눌러서 조금 더 사실감을 더해줄게요. 저는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주로 만져주는데요.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이 조금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크기를 크게 하면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찜통이 있어서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이 어두워집니다. 근데 저는 적당히 이 정도로 해줄게요. 컬러 그레이딩을 살짝 높여서 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네? 만두 한판 주문이 들어왔다고요? 네, 여기 있습니다. 찐빵 하나요? 네. 찐빵 하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 더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3D 만진 두팡과 함께 따뜻한 겨울 되세요. 안녕.